됐나? 네, 여러분, 오늘 동교태 두 번째 출발 책 읽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책 읽는 시간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이 1장을 쭉 봤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동교태가 어떤 사람이고, 뭐, 등등등등. 오늘은 이제 출발합니다. 2장인데요. 기발한 동교태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쭉뭐 이런저런 뭐 자기 생각이 좀 있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내기 모험가는 길을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앞으로 올 미래에 유명한 내 행적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가 빛을 볼 때, 이 행적을 기록한 기수라는 현자가 이른 아침 나의 첫 출발을 묘사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의심하겠는가? 이 다음 문장은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스페인의 그 대평원, 마드리드 같은 데 가면 지금 여기 라만차라는 동네는 똘레도의 어디 부근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똘레도. 똘레도는 우리가 스페인에 가면 그 마드리드에서 약한 시간 정도 북쪽인가요? 북쪽으로 가면 그 가는 중간에 그 가이도스 파이도스라고 그 국립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곧 지나서 똘레도를 가면 똘레도는 뭐 15세기, 16세기 소위 중세풍의 도시입니다. 그건 뭐 스페인에 가면 무조건 똘레도는 한번 가봐야 된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같은 곳이죠. 스페인을 본다는 얘기는 똘레도를 본다는 얘기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할 정도로 똘레도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똘레도에 가면 뭐 동키호테 동상도 있고 동상은 제가 본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동상과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동키호테의 출발지가 되게 그 동네 부근입니다. 그 라만차라고 하는 동네가. 근데 그 똘레도 부근도 풍광이 아름답습니다만은 차를 타고 스페인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뭐 그야말로 건물 뭐 가리는 건물 하나 없이 완전히 펼쳐진 그 지평선에 끝없이 펼쳐진 그 올리브 농사, 올리브 나무들이 펼쳐져 있죠. 아침에 해가 이제 그 위로 떠올라서 대지를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풍경인데요. 그 스페인의 그 풍광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금발의 아폴론이 넓고 광활한 땅의 표면 위로 금발의 아폴론이 넓고 광활한 땅의 표면 위로, 지면 위로,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인 금실을 펼치자마자, 빛깔도 아름다운 작은 새들이 하프 같은 소리로 시샘만은 서방님의 부드러운 이부자리를 버리고, 라만차 지평선의 문과 발코니를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장밋빛 여명의 여신에게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하모니로 인사하자. 그 즉시 이름 높은 기사 동키호테 대 라만차는 잠자리를 박차고 유명한 말 로신한테 올라 오래고도 익숙한 몬티엘의 들판으로 걷기 시작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금발의 아폴론이 넓고 광활한 땅의 표면 위로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인 금실을 펼치자마자 빛깔도 아름다운 작은 새들이 하프 같은 소리로 시샘 많은 서방님의 부드러운 이부자리를 버리고
라만차 지평선의 문과 발코니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장밋빛 여명의 여신에게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하모니로 인사하자. 그 즉시 이름 높은 기사 동키호테 라만차는 잠자리를 박차고 유명한 말 로신한테 올라 오래되고도 익숙한 몬티엘의 들판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노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적어도 이 문장만 보면 뭐 동키호테가 뭐 적당히 늙은 초로의 노인이다 이런 기분이 전혀 안 들죠. 싱싱한 젊은 대지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태양이 떠오른 아침 햇살을 그야말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아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이 이제 출발하는 장면인데 그가 하루 종일 길을 갔으나 이야기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자신의 강한 힘과 용기를 시험해 볼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던 그는 적잖이 실망했다. 그가 제일 먼저 만난 모험이 푸에르토 라피세스의 모험이었다고 말하는 작가들도 있고 풍차 모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 점에 대해 내가 유추한 것과 라만차 연감에 쓴 기록으로 보건대 동키호테는 그날 온종일 걷기만 했다. 날이 저물 무렵에 그나 말이나 모두 지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 허기를 채우고 필요한 것을 얻고 휴식을 취할 만한 성이나 목동들의 오두막이라도 없을까 싶어 사방을 둘러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객주집 하나가 있었다. 구원의 성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별을 본 기분이었다. 객주집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이 객주집이 동키호테 전체를 관통하는 무대입니다. 이 객주집은 동키호테가 뭐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뭐 스페인의 그 드넓은 도시를 주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동키호테 라만차는 그야말로 똘레도 인근에 라만차 인근에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 몇 군데를 도는 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장대한 스토리를 엮은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를 간다든가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네 주변에 몇몇 동네를 거저 거치고 그 동네의 주인 무대가 바로 이 객주집입니다. 조그만 뭐 말하자면 여관이죠. 여관이 있고 술도 팔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에는 처녀로 보이는 여자가 둘이 있었다. 소위 떠돌아다니며 몸을 파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로 말몰이꾼 몇 명과 함께 세비야로 가는 도중 마침 그날 밤 그곳에 묵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 여관의 전속 이 매춘부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책에 읽은 그대로다. 우리의 모험가는 이 객주집이 네 개의 탑과 은빛 찬란한 첨탑 그리고 위로 여닿는 다리와 성둘레로 깊게 판 해자가 있으며 그 밖에 책에 묘사된 요소들을 모두 갖춘 성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동키호테의 첫 난동 장면입니다. 난동이 이제 시작이 된 동키호테의 모험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그냥 객주집 술집이고 뭐 말하자면 몸 파는 여자들이 있고 말몰이 목동들이 말몰이꾼들이 있고 그런데 동키호테의 눈에는 이게 아름다운 멋진 성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 여자들이 성문 앞에 나와 산책하는 아름다운 규수나 품이 있는 귀부인으로 보였다. 이때 우연히도 보리배기가 끝난 밭에서 돼지떼들 이런 더럽고 유쾌하지 못한 것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돼지떼들이 떼들을 몰던 돼지치기가
뿔나팔을 불어 그 소리로 돼지를 모았는데 순간 동교태의 눈에는 자기를 환영하는 성에서 환영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몽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망상장애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 몽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겁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뭐 동교태가 이제 가서 여보시오, 나는 뭐 이 편력기사올시다 뭐 귀부인 여러분하고 이제 일장연설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뭐 이 뭐 이 시골에 있는 조그만 객주집이라서 뭐 말하자면 식사도 시원찮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호텔에 객주집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2장이 끝나고 3장입니다. 지금 이 쭉 읽어나가다 보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고 바보처럼 말하자면 읽는 사람들이 돈키호테 뭐 이래? 애가 좀 또라이야? 너무 심하군? 이런 쪼잔하군? 뭐 구질구질하군? 이렇게 느끼도록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갈수록 묘사되는 돈키호테 특히 2권으로 가면 10년이 있다가 쓴 돈키호테 2권으로 가면 돈키호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써나가면서 돈키호테와 정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돈키호테라는 책이 팔리면서 가는 데마다 돈키호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세르반테스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이 캐릭터를 이제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키호테가 조금 망상은 있기는 한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맞아 말은 참호라 정신이 약간 나간 분이 어떻게 저렇게 멋진 연설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동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또라이 그냥 또라이일 뿐입니다. 시골에 냄새가 구질구질하게 나는 중늙은이가 말하자면 약간 기사도 소설을 너무 읽다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나가고 창녀보고 막 귀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굽실거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3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돈키호테가 기사 서품식을 치르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의 방법에 대하여 기사 서품식을 누가 해주느냐 이 객주집의 주인이 아주 웃기는 주인인데 말하자면 이기적이고 말하자면 손님의 언제라도 바가지를 먹일 수도 있고 또 악착같이 돈은 받아내고 그런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객주집 주인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그 돈키호테에게 말하자면 기사 서품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품식을 쭉 해낸 내는 장면이 3장의 내용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의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벼락치기로 끝내자 돈키호테는 한시바삐 말을 타고 몸을 찾아 떠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로신한테의 안장을 얻고 얹고 올라탄 후 객주집 주인을 부둥켜 안고 자기에게 기사 서품식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글로서 옮겨놓을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했다. 이제야 그를 객주집에서 내보내게 된 주인은 돈키호테보다는 짧게 말했지만 그의 못지않은 미사여구를 써가며 그의 말에 답했고 숙박비를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잘 가라고 내보냈다. 4. 객주집에서 나온 뒤 우리의 기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 실제로 이 탄 챕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긴 챕터도 있습니다만 이 3절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뭐 자세한 묘사들이 쭉 나오죠. 자세한 묘사들이 나오고, 동키호테가 약간 그 또라이 같은 연설을 하는 거. 보시오, 뭐 나는 무슨 뭐 라만차의 기사로서 뭐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되었어. 뭐 이런 장황한 뭐 그런 얘기들 하는 장면, 뭐 이런 겁니다. 네 번째인데, 이네 번째가 동키호테의 모험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숲속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뭐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숲속으로 몇 걸음 들어가니 떡갈나무에 마라나가 메어 있고 또 다른 떡갈나무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상반신이 벗겨진 채 묶여 있다. 신음소리는 바로 이 아이 것인 게 틀림없습니다. 몸집이 좋은 농부가 혁대로 아이를 마구 매질하고 있었다. 그는 때릴 때마다 질책과 충고를 해야 했다. 입은 닥치고 눈은 똑바로 뜨고 지켰어야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인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정말 조심해서 가축을 돌볼게요. 이 광경을 지켜본 동교태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무례한 기사 양반,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와 싸움을 벌이는 것은 당치 않소. 그대는 말에 올라 창을 드시오. 농부에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데마다 뭔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막 뛰어드는 겁니다. 물론 망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쭉 얘기가 나갑니다. 뭐 그래 가지고 왜 그러느냐? 뭐 얘가 뭐 가축을 매일 한 마리씩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소? 그몇 마리나 잊어먹었느냐? 뭐 급료는 제대로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는 무슨 소리냐? 잃어먹지 않았다. 근데 급료를 안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내 일을 하면 일하는 급료를 줘야 되는데 급료를 안 준다. 그러니까 급료가 얼마냐? 물으니까 아이가 한 달에 7레알씩 9달치가 밀려 있다. 그 7레알 같으면 아주 정상적인 임금입니다. 근데 안 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근로자 한 달의 급여가 보통 8레알 정도였다 그러니까 9달치가 밀려 있다고 했다. 계산을 7레알씩 9달치 같으면 63이죠. 7, 9, 63. 63레알인데 이 책에는 계산을 해보니 총 73레알이라. 세르반테스가 계산을 못하나? 돈키호테가 계산을 못하나? 한 달에 7레알씩 9달치가 밀려 있다고 했다. 계산을 해보니 총 73레알이라 돈키호테는 농부에게 만일 이런 일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돈을 주라고 했다. 세르반테스가 설마하니 계산을 못했을 리는 없죠. 근데 이 책에는 73레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63레알. 이래야 되는데, 7레알 9달, 7, 9, 63인데, 73. 이거는 세르반테스가 약간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73레알이라고 계산했다는 것을 설명 없이 그냥 돈키호테의 계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그런 계산을 못했나? 제가 볼 때는 아마 돈키호테의 넘겨짚기 63레알이니까 야, 맷값으로 10레알 해가지고 73레알이야, 맞지? 이제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총 73레알이라 돈키호테는 농부에게 만일 이런 일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돈을 줘 이렇게 하고 하니까 농부가 아이에게 신발을 세 클레 값을 줬고, 아이가 아팠을 때두번 피를 뺀 비용 1레알은 공제하고 주겠다. 그 말은 맞는군. 돈키호테는 말했다. 하지만 신발값과 치료비는 그대가 죄 없는 아이에게 매질과 상세해라. 하고, 근데, 아플 때 피를 뺀
비용 1레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치료법도 없고 의료기술이 아주 나빴으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피 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서 갑주하고 가고 동교태는 떠나고 나니까 그 농부가 다시 그 아이를 잡아가 또 죽도록 패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교태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도끼를 떠납니다. 해결한 건 아니죠. 잠깐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그 아이는 다시 농부에게 잡혀가지고 죽도록 또 매질을 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그는 네 갈래 길을 잃으니 이마일천 갔을 때 동교태는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을 보았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들은 무르시아로 비단을 사러 가는 똘레도 상인이었다. 여섯 사람으로 각기 양산을 쓰고 있었고 그들 외에 말을 탄네 명의 하인과 걸어가는 노쇠몰이꾼 세 사람이 있었다. 모두 13명이죠. 일행을 보자마자 동교태는 새로운 모험이 닥쳤다고 생각했다. 책에서 읽은 행적 등들 중 흉내 낼수 있는 것은 모두 흉내 내리라 생각하던 차에 마침 딱 떨어지는 기회가 온 듯이 보였다. 하고 이제 여봐라 하고 하는 겁니다. 라만차의 왕후이며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둘 신의 아델 토소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두 그 자리에 멈추시오 하고 이제 이 라만차의 왕후 뭐 저거저거 하는 건 자기 상상 속에 만들어낸 라만차 동네 그 이웃 동네의 농부의 딸입니다. 그저 튼튼하게 생긴 농부의 딸일 뿐인데 자기가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하고 둘신의 델 토소보라는 이름을 주고 상상 속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재탄생시킨 그런 인물이죠. 기사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셔야 되거든. 그런 상인들이 깜짝 놀라 멈추니 야 누구냐 그 부인이 하고 너희들이 그 부인을 납치해 가는 것이냐고 이제 난데없는 망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 무르시아 비단을 살아가는 똘레도 상인이 그 부인에 대해서 그 부인이 납치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 창을 아래로 겨누고 입을 놀린 사내를 향해 엄청난 기세로 덤벼들었다. 그때 다행히도 로신한테가 길 중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다. 넘어지지 않았다라면 그 무모한 장사치는 틀림없이 큰 봉변을 당했을. 로신한테가 넘어지는 바람에 주인도 들판에 나뒹굴었다. 동교태는 일어나려고 했으나 창이며 방패며 박차며 투구며 옛날 갑옷의 무게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는 소리쳤다. 도망치지 마라, 이 비겁한 놈들아, 기다려라, 이 노예 같은 놈들아,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 말의 실수로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다. 하고 허풍을 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처음에 이 동교들을 읽어보면 뭔가 헛웃음을, 쓴웃음을 짓게 만들고, 헛헛한 헛웃음을 짓게 만들고, 쓰디쓴 어떤 그 비웃음이나 냉소 같은 것을 지어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갑옷과 투구를 그러니까 저쪽 이제 무리 측에서 하인이 열받은 하인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창을 주어가지고 창토막을 내고 창을 이제 꺾어서 토막을 내고 그거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동키호테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동키호테는 그
우리의 동교대를 얼마나 두들겨 폈는지 갑옷과 투구를 입었다고나 하나 온몸이 맷돌에 갈린 밀처럼 되어버렸다. 굉장히 과장이 많아요. 이 글을 읽어보면 마치 그 중국 소설 읽는 듯이 동교태는 걸핏하면 얻어맞아가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빨이 다 내려앉고 수염이 다 뽑히고 갈비뼈가 몇 개나 부러지고 뭐 다리가 뭐 형편없이 지리겨지고 그런데도 또 길도 가고 그래. 계속 그렇게 당하는 장면입니다. 열받은 화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그만두려하지 않았다. 그는 나머지 창토막들까지 주워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동교태를 사정없이 두들겼다. 동교태는 폭풍처럼 빗발치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입은 다물지 않고 하늘과 땅을 두고 자기의 눈에는 악당으로 보이지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협박했다. 맷질을 하던 하인이 지치자 상인 때는 상인 그룹은 매맞은 그 불쌍한 자를 이야기거리로 삼으며 가던 길을 계속하다. 홀로 남게 된 동교태는 일어서려고 무진례를 썼다. 그러나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우리 기사의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 3장 끊고 4장도 얼마 안 되거든요. 부피가. 4장도 끊고 5장은 그 이야기의 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한 방법이 저는 마치 오늘날의 그 왜 신문소설, 뭐 20세기 들어서의 신문소설도 이제 한물 갔습니다만은 신문소설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약간 저널 같다. 그러니까 이 저널에 말하자면 세르반테스가 기사를 연재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완간이 돼 완전한 탕권의 책이 되고 허가를 받고 단행본으로 출판이 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책의 전개 형식을 보면 이야기가 짧게 짧게 계속 토막이 나서 일종의 무슨 옴니버스 또는 오늘날의 시츄에이션 드라마 또는 그 20세기에 유행했던 말하자면 신문소설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 어떤 자료에서도 그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마치 오늘날에 TV에서 보듯이 짤막짤막 이렇게 계속 토막이 나 있어요. 실제로 4장이나 5장이나 같은 내용인데 이야기가 계속되다라고 해서 5장으로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단행본으로 나온 거다. 제가 이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신문 연재 소설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5장. 어디 계시옵니까 나의 귀부인이여 하고 이제 비몽사몽을 헤매고 있는데 농부가 나타납니다. 길을 지나가던 농부가 나타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사람이 누워있는데 조심조심 와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 사는 동교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교태의 그 동네에서의 실제 이름은 키하나거든요. 키하나. 그 농부가 와서 지금 5장입니다. 농부가 와서 키하나님 아마 동교태가 정신을 잃기 전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시골 귀족에서 편력 기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불렸던 모양이다. 누가 나리를 이런 꼴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농부가 이제 그 이 키아나를 발견을 해서 또 자기 동네로 다시 모셔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을로 들어가 동키호테의 집으로 가보니 집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다. 동교태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마을 신부와 이발사가 와 있었고 동교태의 집에 가정부가 이 두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교태의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우리 주인님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길 게 아닐까요? 하고 신부 이름 페로페레스 석사님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 석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농부가 이제 그 동교태를 싣고 도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곧 그를 침대로 옮기고 살펴보았으나 상처는 한 군데도 없었다. 동키호테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 이 드넓은 세상 어디를 가도 만나기 어려운 가장 지독하고도 무모한 거인 10명과 싸우다가 로신한테와 함께 심하게 넘어졌다는 것이다. 10명이 아니고 13명인데 10명이라 그래요. 하인은 빼고. 네, 그럼 10명이. 10명과 싸우다가 로신한테와 함께 심하게 넘어졌다는 것이다. 저런저런 신부가 말했다. 춘판에 거인들이 있었다고? 기필코 내가 해가 저물기 전에 자네 책들을 불살라 없애겠네. 신문은 딱 보니까 아는 거죠. 아, 또라이가 되었구나. 신부는 다음 날 자기가 하려는 일에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튿날 그는 친구인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을 불러 함께 동키호테의 집으로 갔다. 6장입니다. 이제. 6장 제목은 우리의 기발한 이달고의 서재에서 신부와 이발사가 행한 멋지고도 엄숙한 검열에 대하여.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신부하고 이발사. 이 이발사라는 거는 이 머리도 깎습니다만, 간단한 그 외과적 처치도 하고, 말하자면 칼을 들고 있고, 가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아까처럼 아파서 피를 뺀다거나, 뭐 상처를 붕대로 감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 정도의 외과 의사의 처방을 하고, 뭐 아프다 속이 안 좋다 그러면 풀을 갈아 가지고 뭐 약을 해서 먹인다든가 하는 그 당시로는 그 이발사 직업하고 의사 직업이 겸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발사라고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시골 의사를 겸직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 신부하고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부도 말하자면 신자들 집을 돌아다니고 이발사도 집을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신부가 이발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 이발사와 함께 동키호테의 서재에 있는 책 중에 기사도에 관한 책은 다 버리려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발한 이달고의 서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키호테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신부는 동키호테의 조카 딸에게 그 모든 폐허의 원인이 된 책들이 있는 서재 열쇠를 달라고 했다. 조카 딸은 두 말 없이 내주었다. 모두가 서재로 들어갔고 가정부도 따라 들어갔다. 서재에는 장정이 아주 잘 된 커다란 책이 100권도 넘게 있었고 몇 권의 소책자도 있었다. 가정부는 책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나가더니 곧 성수가 담긴 나무그릇과 성수소를 들고 들어와 말했다. 신부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방에 뿌려서 이 책들 속에 있는 그 많은 마술사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내몰아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세상에서 내쫓고자 했다가 벌을 받아 오히려 마법에 걸리게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순진한 가정부의 말에 신부는 웃으면서 이발사들에게 책을 한 권씩 집어달라. 그럼 내버리는 거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조카 딸이 말했다. 이 책은 한꺼번에 버려도 됩니다. 창밖 마당에 던져 쌓아놓고 불을 지르면 좋겠어요. 그러나 신부는 책의 제목조차 훑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니콜라스 선생이, 니콜라스는 이발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니콜라스, 이름이 니콜라스라는 게, 앞에 한번 나왔군요. 네. 니콜라스가 제일 먼저 신부의 손에 건네준 책은 네 권의 아마디스 데 가올라.
이 책은 불가사이지. 신부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이 책이 에스파냐에서 출판된 첫 기사 소설이라던데. 다른 책들 모두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아주 사악한 분파를 만들어낸 거짓 교리서인 셈이니 당연히 화형에 처해야 되겠지. 안 됩니다, 신부님. 이발사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이야말로 지금까지 쓰인 기사 소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런 책 중에서는 유일하게 용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긴 그렇군,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살려두지. 어디 그 옆에 있는 것 좀 보게. 이것은 하고 이발사는 아마디우스 대 가올라의 합법적인 아들인 에스플란디안 무용담이네요. 그런데 말이지, 자기 아버지와 같은 대우를 해줄 수는 없지 않아. 아주머니 하고 이제 이 책은 불쏘시개로 씁시다. 가정부는 아주 만족스럽게 그 책을 마당으로 던졌다. 다음은요 하고 책을 한 건 한 건 다 뽑아가지고 이제 버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인 시인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뭐 하고 작가들이 쭉 나옵니다.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와 소위 론세스 바에스라는 시들은 예외로 하지. 뭐 이들은 내 손에 들어온 즉시 가차없이 불 속에 떨어질 거야 하고 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어 다른 책을 펼쳤는데 그것은 팔메린 대 올리바였고 그 옆에는 팔메린 대 인갈 라레라가 있다. 이것을 보자 신부가 말했다. 이 올리바는 당장 갈기갈기 찢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 재도 남지 않도록 해야 돼. 이 책은 말일세 이발사 양반 하고 쭉 내려갑니다. 굉장히 연극적이죠. 이 가사, 이 대사도 마치 이 어떤 연극 무대에서 그 신부와 이발사가 실제로 책을 책장 앞에 서가지고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르반데스라는 사람이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 물론 저는 지금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고받는 대화의 어떤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게 번역도 아주 잘했죠. 느껴지고 원문을 우리가 번역을 읽더라도 원문의 어떤 그 순서나 이런 거는 그대로 느껴지죠. 그 대화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 굉장히 연극적, 연극 대사적인 어떤 그런 생동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느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 아마 근데 글쎄요 얼마나 이 돈키호테를 요즘 독자들은 볼 수 있을까요? 진도가 느리고 또 장황한 수식어가 많고 이런 거를 요즘은 굉장히 잘 읽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나옵니다. 한 권을 펼쳐보니 호르헤 네 몬테마요르의 라디아나여서 나머지 것들도 모두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책까지 태울 필요는 없지. 기사 소설들처럼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주지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오락물이거든. 어머 신부님 조카 딸이 말했다. 이것은 아까 그 책들처럼 태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삼촌이 기사병에서 다 나으신 다음에 이런 책을 읽다가 이번에는 목동이 돼가지고 숲속을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하고 이제 놀립니다. 그 이제 버립니다. 다음은 이발사가 말했다. 살라만카 사람이 지은 라디아나라는 속편이라는 것인데 제목은 같지만 작가가 힐 폴로네요. 폴로네입니다. 살라만카 사람이 쓴 책은 신부가 말했다. 마당에 던지어서 형벌에 처한 것들을 따라가게 하고 힐폴로네가 아니고 힐폴로
힐폴로가 쓴 책은 아폴론이 직접 쓴 작품인 것처럼 소중히 보관되어야 돼. 자, 그 다음은, 자, 빨리빨리 하자. 라고 하는데, 이 책들이 다 실제 그 당시에 있는 책들입니다. 책들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라디아나 소설은 몬테마요로가 쓰고, 발렌시아에서 두 종류의 속편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 그 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 책들이 다 있는 책들이 쭉 다음으로는 이베리아의 목동, NRS의 요정, 질투의 환멸, 뭐 이런 태워라. 그 다음 죽는 이 책의 작가도 신부가 말했다. 나와 아주 이 책의 작가는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야. 그자의 입으로 그의 시를 들으면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네. 목소리가 참으로 부드러워서 사람의 혼을 빼놓거든. 목과가 길긴 한데 좋은 건 그리 많지가 않아. 이 책도 남긴 책들과 같이 두 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 책은 뭔가? 이 발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저 책은 뭔가? 그러니까 이 발사가 이름. 아, 이 책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라 갈라테아인데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책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그 돈키호테라는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 당시 소설입니다. 이게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발간되고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책에 책의 저자가 그 책을 불태우고 이제 뽑아서 버리는데 자기 책을 떡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 책은 뭐야? 그러니까 이 발사가 이 책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쓴 라 갈라테아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세르반테스. 그 친구도 나의 오랜 친구지. 내가 알기로 그 친구는 시를 쓰는 일보다 세상 고생에 더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라네. 이거는 실제 세르반테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쓰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세르반테스가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고생에는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다. 그 책은 무언가 기발한 구석이 있지만 제시만 할 뿐 결론은 없단 말이야. 속편을 약속했으니 기다릴 밖에. 약간 손질만 하면 지금은 못 받고 있는 자비를 완벽하게 얻을지도 모르지. 지금은 못 받고 있는 자비. 돈은 별로 못 받아, 못 벌어. 책을 지금은 못 받고 있는 자비를 속편에서는 아마도 받을지도 몰라. 그때까지 이 집에 잘 간수해 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 발사가 답했다. 그러니까 참 이 세르반테스의 기발한 작법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2권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돈키호테 2권인데요. 돈키호테 2권에 돈키호테를 1권의 독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이제 또 편력을 나갔는데 귀부인이 이제 이 큰 이제 여관인데 귀부인이 그 이제 여관에 자러 들어오는 겁니다. 일행들하고. 그런데 자러 들어오는데 이제 돈키호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알아봤는가 그래요. 알아보고 쫓아서 아 당신 돈키호테 아니냐 그러고 맞다고. 아이고 돈키호테님 내가 1권을 읽고 돈키호테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고 얘기가 막 늘어지게 재밌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는 진짜 기발하죠. 상상력이라는 게 오늘날 소설의 작법과 기법이 거의 그대로 다 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현대 모든 소설의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그 모든 소설의 아버지라는 게 이 돈키호테가 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별별 얘기 형식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뭐 옛날 뭐 육자배기 같은 소설도 있고 오늘날
뽕짝 같은 소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정말 클래식하게 멋지게 나가는, 아까 처음에 동교대 출발할 때 제가 아폴론의 태양이 뭐 푸른 초원 위에 뭐 황금빛 머리카락을 풀어놓았다는 그 문장 같은 그런 것들은 정말 클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책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발사가 답했다. 자, 이번에는 한꺼번에 세 권입니다. 그 책들은 손색이 없지. 좋은 책이야. 그쓴 작가하고 책 이름 돈 알론소 데 에르시아가 쓴라 아라우카나, 코르도바의 신문관 후안 루포가 쓴라 아우스트리아. 근데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 실제 있는 책들이고, 이 책은 보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이 책을 보면, 이 장을 보면, 이 정말 세르반테스가 용기 있죠. 자신감이 넘치죠. 현대 당대 살아있는 대작가들의 책들을 이 신부와 이발사의 입을 빌려가지고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거나 또는 그 괜찮은 책이야 하고 보관을 하거나 야, 그거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지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 살아있는 작품들이죠. 이제 거기에 자기 책도 하나 슬쩍 끼워 팔고.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가 정말 겁도 없이 이걸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오늘은 풍차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풍차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풍차는 8장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돈키호테가 두 번째로 나가는데 그 가출을 또 합니다. 그 며칠 있다가 이제 신부도 오고 이발사도 오고 책까지 정리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아예 흙을 발라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책을 못 보게 아예 흙을 발라버리니까 내 책이 어디 갔냐 하고 야, 책장 방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 삼촌 요즘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러고 이제 놀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쭉 지나가는데, 돈키호테의 저자를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대, 아메테 베넹헬리라는 무어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장면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말하자면 세르반테스는 시대 아멜레 베넹헬리라고 하는 무어인에게서 돈키호테 얘기를 들었다 하고 세르반테스가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형식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요 형식이 가다가 시대 아멜레 베넹헬리라는 작가를 무어인이 돈키호테를 실제 행동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하는 베넹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소개를 하는데 그 책이 발견된 과정이 굉장히 재밌죠. 말하자면 요즘 이 우리나라 현대 작가의 김훈 작가가 무슨 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관해서 자기 친구하고 무슨 낡은 책방에 갔다가 조선시대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추적을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기법을 그때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재밌는 기법을.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어디 가볼까? 세르반테스가 자기를 소개할 때 길에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어도 그 종이 조각을 펴서 읽어본다고 자기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말하자면 고물상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그 고물상에 자기 집에 있는 책을 팔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팔아라, 뭐, 이거 왜 페이지가 낡았냐 하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세르반테스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게 무슨, 뭐냐 하고 보니까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랍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 주인한테, 야, 이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데 좀 읽어보시오 하니까, 돈키호테라고 하는 기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자기는 그때만 해도 돈키호테가 누군지 모르죠. 아, 그래요? 그 재밌는데요? 하고 자기가 가져와서 누구한테 돈을 주고 번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 책이다, 이 책이.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작법을 넣고 이 약간 메타적인 그런 관점의 굉장히 현대 소설에서도 한책 안에서 다양한 그런 작법이 나오기 어려운데 그걸 능수능란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가 하여튼 기발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굉장히 무섭고 결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풍차 모험에서 용감한 돈키호테가 행한 멋진 사건과 좋게 기억할 만한 사건들에 대하여. 지금 몇 분이나 됐어요? 아, 벌써 50분이 넘어 지났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풍차 얘기를 우리가 돈키호테 하면 풍차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이 50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새로 시작하기는 좀 그러니까 풍차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